자, 낱말 문제. 낱말 문제는 선택형하고 밑줄형이 있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선택형. 그래서 둘 중에 고르시오. 그 다음에 2번처럼 지금 짝수 문제처럼 나온 거 이런 게 밑줄형.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선택형하고 밑줄형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영어에서는 낱말하고 어법 두 문제잖아. 근데 요 선택형은 항상 그거 하라 했어. A가 3대 2면 3이 답일 확률이 거의 80, 90% 돼. 그 다음에 3을 고르면 당연히 여기는 2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가 답이 될 확률이 꽤 높다고. 실제는 한 70 이상 돼. 그러니까 이걸 우선시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과감하게 풀되 3대 2인데 1을 고르거나 아니면 2대 1인데 1을 고르면 한번 자기가 실수했는지 확인 좀 해보라고.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낱말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빡 선택형이든 밑줄형이든 분명히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뚫린다고. 따라서 만약에 낱말 푸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그냥 첫 주형 끝으로. 주제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보는 것도 괜찮아. 낱말이 어려운 사람은. 어차피 두 번 읽을 거면. 자, 그렇게 생각하고 풀고 그 다음 뭐야? 무조건 반이어. 반이어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잖아. 현대어 뭐야? 과거, 전통 이런 걸 넣으면 된다고 무조건 반이어로. 근데 최근에는 선택형이 그잖아. 여기서 anticipate하고 resist가 반이어가 아니잖아. 원래는 기대하다, 저항하다인데. 근데 이걸 뭐야? 반이어의 느낌으로 해석해줘야 문제가 잘 풀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반이어의 느낌이 나겠냐? 얘를 기대하다 보다는 원하다. 기대하다, 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건 뭐야? 저항하다니까 뭐야? 원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 내면 되는 거지. 오만 됐지. 그렇게 해서 반영의 느낌을 꼭 살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자, 1번에서는 자, 이거야. 이유가 뭐야? 소연아. 어? 이쪽 부분이지, 이쪽 부분. 이거. 이것 때문에 저기는 리지스트가 돼야 되겠지, 당연히. 그냥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갖다 보는 걸 갖다 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어려운 거 주면 싫어하는 애도 있다고. 지가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걸 보기가 싫어하니까. 그잖아. 요거의 주제를 갖다 전체 주제를 사실 생각하고 읽으면 되게 편하다고. 낱말이 어려운 사람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한번 쭉 읽고 주제를 생각하고 푸는 것도 되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B번. 여기선 이거하고 이거. 자, 혁재야, 뭐야? 이유는 뭐고? 뒤에 거. 그치? 이거. 이유는 뭐야? 자, 서서히 할 거야. 오늘 그 진도 못하면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이거 서서히 할 거야. 이거. 이게 중요하니까. 뒤에 거? 이유가 뭐야? 생각해봐, 다른 사람도. 그치? 이걸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지. 이 false라는 걸. 그리고 자신 없으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잖아. 그러잖아. 자기의 단점을 숨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라고, 이 사람은. 그러잖아. 나의 단점을 마주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 그 관점에서 봐줘야지. 그럼 여기서도 실제로는 뭐야? 요 두 개를 반의 느낌으로 쳐야 되니까 이거 뭐야? 비합리적이니까 이건 뭐야? 현실적인 보다는 합리적인 이런 느낌으로 쳐주는 게 낫지. 근데 현실적인 에서 합리적인, 그러잖아.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지금 444인데. 그건 뭐야?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잖아. 그 느낌으로 반열을 쳐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C야. 선택형에서는 왜 그러겠냐? 당연히 개수를 시해버리면 A, B는 쉽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따라서 C가 정말 중요할 때가 나. C를 갖다 어렵게 낼 때가 많은데 자, 봐봐. C. C를 갖다가 근거를 잡는데 ashamed야. 자, 이유를 불러봐. 이유. ashamed인 건 안다 치고 어느 부분 때문이겠어? 만약에 한 단어를 불러야 돼. 실제로 봐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것도 맞아. 봐봐. 이 문장이 뭐냐면 자, 잘못된 자신감이 자리 주인이 돼버린다면, 차지해버린다면 무지라는 건 뭐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지, 모의고사 봐서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 약점이 노출되고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뭐야? 무지가 발생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 넣으면, 그러면 여기서 봐봐. 뭐라 했냐면 우리는 잘못된 자신감을 만든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걸 막아버린다고. 뭐가? 잘못된 자신감 이거잖아. 그러면 잘못된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야? 나의 단점이 남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False pride라는 건.
이렇게 햇바늘이 돌아와서 이걸 혀를 씹을 수가 없네. TH 발음 역시 안 좋아도 이해를 해줘야 돼. 오마이 갓. 그럼 봐봐. 이걸 갖다 그대로 놓으면 뭐야? 잘못된 자신감이라는 건 나의 단점이 남에게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잘못된 자신감이 주인이 돼버리면, 책임자의 위치에 온다면, 그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지라는 건 감춰야 되는 게 되는 거지. 이걸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 말고 한 단어를 부른다. 무슨 단어야? 한 단어. 그렇지. 이 단어를 불러야지. deny.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무지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맞지 않아. 그래서 뭐야? 우리는 그 무지를 부정해. 그 무지를 부정해. 그 말은 뭔 말이야? 무지를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똑같이 되는 거지. 이렇게 deny를 근거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근거로 풀어도 된다는 거지. 야, 근데 진짜 그러네. 야, 이게 혓바늘이 하나 돌았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몸이 아프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 해봤어. 자, 2번. 자, 여기서는 처음에 여기서 쭉 읽어오면 여기서는 이게 맞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세모를 치고 가는 게 맞아, 원래 여기까지는. 근데 뒤를 읽어가보면 어떻게 돼? 그잖아, 뭐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잖아. 이런 게 나오니까 뭐야, 여기는 전통이 아니고 현대가 맞는 거지, 여기는. 그지? 이 답의 근거는 뒤에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제 얘는 동그라미가 됐네. 자, 2번. 2번은 뭔지 몰라. 세모밖에 안 돼. 그지? 요구하다니까 뭐야? 요구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느낌을 알 수 없어, 정확히. 3번도, 3번은 좀 맞는 쪽에 가까운데 좀 애매하게 맞아. 예를 들면, 요까지만 본다면. 근데 중요한 건 4번이 확실히 틀려. 그잖아. 니글렉팅은 뭐야? 등한시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반대말로 하면? 무엇에 강조를 두다. 그자로 초점을 맞추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열심히 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여기서 지금 이 rather than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지금 꾸미는 말이 질병이라는 마이너스야. 그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단순하게 증상만을 감소시킨다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는 뭐야?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이쪽은 rather than이니까. 플러스라기보다는 마이너스인 질병.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neglect라는 단어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목적어가 마이너스면 그럼 이거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여기 뒤에가 뭐야?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 이게 플러스적인 내용이 되잖아.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을 갖다 소홀히 한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뭐야? neglect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반대만이 들어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을 갖다 뭐야?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제거하는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된다고. 그걸 등한시한다가 아니고. 자,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3번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잡으면 여기 전반적인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하고 상업적인 농부 뭐 이런 내용이잖아. 대칭성이. 그걸 잡고 보는 거지. 그럼 뭐야? 이익을 추구해. 이익을 추구하는 농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농부라면 여기서 레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 단어가 은근히 혼동을 만든다니까. 부정. 왜냐하면 봐봐. 낱말 문제는 반이어갖고 장난칠 건데 여기에 부정어가 있으면 이게 혼동이 와버린다 순식간에. 은근히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뭐야 농사를 이익으로 해, 이익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어. 그럼 뭐야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걸 꺼려야겠지.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것 같다고. 그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인클라인드는 뭐야 뭔가 하는 경향이 있는. 언윌링은 꺼려하는 이거잖아. 그럼 이걸 갖다 뭘로 쳐줘야 돼? 윌링의 느낌으로 쳐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얘를 갖다 윌링의 느낌으로 쳐주면 실제로는 뭐야? 다시 한번 이익을 추구하는 농부는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야 돼. 꺼려해야 돼. 그러잖아. 근데 레스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은근히 혼동이 온다고. 뭔 말인지 알지? 이 자체가 마이너스 의미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2번.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 답의 근거는 뒤에 나오지. 마침내 농부들은 뭐다? 같은 걸 채택했는데 산업화된 농업하고 같은 걸 채택했다는 거야. 따라서 뭐야? 당연히 이것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브레이크다운 했겠지. 그러니까 뒤에가 그렇게 나왔겠지. 전통적인 농업을 무너뜨리고 상업적인 농업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코어스가 되는 게 좀 더 깨끗해. 그래야 반영의 느낌이 정확히 산다고. 근데 리스크도 못 올 건 아니야. 어떻게 반영의 느낌이 오냐면 이 리절트는 당연한 작용, 이 리스크는 부작용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반영화가 될 수는 있어. 그러잖아. 뒤에 나오는 뭐야?
돈을 쓰고 그저 비료나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기계를 갖다 새로 하고 물을 갖다 대고 이런 거에 당연한 작용이냐 부작용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리스크가 위험 부작용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지? 하여간 리졸트의 반대말로 코즈가 오는 게 좀 더 깨끗한데 리스크가 온다면 출제자가 그냥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뭐야? 이것은 당연한 결과물. 이건 뭐야? 잘못된 결과물, 부작용 이런 느낌으로 반의어로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상 무조건 뭐야? 반의어의 느낌을 살려줘야 돼. 주제의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자, 리스크. 자, 이거의 근거. 얘는 맞아. 그러잖아. 근거. 여기서 근거는 이걸로 보는 게 좋아, 이걸로. 자, 1등조차도 땡땡이 쳤다. 그 뭐야, 전교 1등조차도. 그러니까 전교 1등조차도 이런 말은 뭐야? 그걸 강조하는 거지. 그러잖아. 전교 1등조차도 수업을 빼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쓰는 거야. 따라서 뭐야? 법에 의해서 권장되는 기술조차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아주 맞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이 여기서 나와버리지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잖아 그 음식의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럼 뭐야 당연히 그 음식의 가격은 라이즈가 아니지 내려와야 되겠지 실제로는. 그잖아 따라서 뭐야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지. 여기가 디크리스가 되겠네. 뭘 보고 할 수 있어? 이 라이즈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라이즈. 그러니까 뭐냐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했으니까 뭐야 푸드의 공급은 인크리스가 아니고 디크리스 됐다는 거지 실제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답만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도 분석을 해보면 자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맞지. 왜? 실제로는 뭐야 옥수수 같은 걸 줘버렸더니 음식이 부족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는 non-food 음식이 아닌 걸로 연료를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연료로 썼더니 결국은 뭐야? 옥수수가 부족해. 식량 부족해. 그래서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음식이 아닌 걸 연료로 쓴 거지. 그잖아. 제2세대를 위해서. 그지? 처음에는 옥수수를 썼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완드 맞아 틀려, 야. 자, 왜? 좀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찔러주는 너 자꾸 그러면 살찐다. 날카로운 맛이 있어야지 날카로운 맛이. 그잖아 당연히 뭐야 심각한 위협을 갖다 나왔으니까 목적을 하니까 여기 뭐야 원이라는 게 오는 게 맞겠지. 심각한 위협이 올 거라는 걸 경고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잖아 얘가 아주 마이너스 단어니까 여기도 뭐야 경고하다니까 이걸 반대말로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리젝트도 뭐야 거절했다 뭐야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렇게 되겠네. 하러블 때문에. 그럼 뭐야 이건 거절했다니까 뭐야 반대말로 받아들이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끔찍한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리젝트가 맞겠지. 무조건 반여만 툭툭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다야. 주제를 갖다 계속 생각해라. 반여를 넣어보자. 이게 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여기 5번을 몰라 여기를. 근다면 보통 어떻게 돼? 주로 여기만 읽는다고 5번을 모르면. 이렇게 하면 낚인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를 다 보면서 5번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제 관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만약에 5번 또는 4번만 몰라. 그럼 앞뒤만 볼 게 아니고 뭐야? 전체 주제 관점에서 거기를 다시 보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는 organized. 그러니까 부정어가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야? 나 때문에 organized지. 나 때문에. 그잖아. 필요할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 생각이 잘 안 떠올라. 왜 그래? 우리의 생각이 organized 안 돼 있으니까 이거지. 그냥 이 낫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아까 부정을 less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지? 그럼 여기서 뭐야? 원래 arbitrary가 뭐야? arbitrary가. 임의적인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뭘로 쳐야 돼? 조직화되지 않은, 이렇게 쳐줘야 된다고. 그래야 반영의 느낌이 깨끗하게 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B하고 C가 근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지금 5에서 B하고 C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B나 C처럼 정확한 근거가 안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전체 주제 관점에서 보라고. 그 근처만 보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럼 진짜 여기서 핵심은 뭐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잖아 지금 이 사람은. 그잖아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잖아. 그럼 뭐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체 주제 관점에서 거길 보면 되지. 그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잖아 novel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 지금 이 사람의 전체 주제는 그거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 6번도 뭐야? 만약에 그것이 novel, 새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엄청난 중요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이 사람은 왜? 주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뭐야? novel,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제잖아, 이 사람.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OX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 정확히 찾아야 돼. 근데 안 보여. 정확히. 그럼 어떻게 돼? 주제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왜? 반드시 선택형이든 밑줄형이든 주제와 밀접한 관련된 부분에다 뚫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꼭 그걸 생각해야 돼. 자, 6번. 자, cultivation. 여기서는 뭐야? 이게 세모밖에 안 돼. 느낌이 잘 안 온다고. 여기까지 읽으면 처음에는. 자, 그럼 그냥 세모 치고 가면 되지. 무조건 모르겠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ontrolled는 되지. 왜냐하면 이제 음식이 생산이 됐으니까 따라서 인구의 그런 규모라는 게 노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지.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사냥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뭐야? 먹거리가 안전하지가 않았는데 농업이 발달했잖아. 그럼 이제 먹는 게 먹거리가 안전해졌잖아. 따라서 뭐야? 식량의 부족 때문에 인구의 사이즈가 영향받지 노는 걸 않는다.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반의어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부정어를 놓치면 답을 놓치게 돼 있다고 이거 무조건. 오케이? 꼭 잡아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그지? 모빌러티. 당연하지. 왜냐하면 사냥과, 그지? 사냥과 수렵이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움직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야채를 따로 다녀야 되고, 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당연하잖아. 가치 없느니까 뭐야? 가치 있는 만 넣으면 되잖아. 가치 없느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however를 기준으로 대칭성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사라는 건 유형불문하고 다 중요한 거야, 무조건. 연결사는. 그래서 우리가 SVOC 그리기 수업, 독해 수업할 때 연결사에 반응하는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선생님, 그러니까 독해 때 항상 했잖아. 연결사, 부정어, 지칭어 반응하라고. 그 연습이 정말 중요해. 그러면 자, 여기서 얘가 답이 틀렸어. 얘가 답이야. 그러면 however하고 어떤 단어 하나만 더 더해지면 돼. 그 단어가 뭐야? 어? 그지? 이 단어지?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비효율적이다. 사냥할 때는. 그러나 농업이 정착됐으니까 이때는 뭐다? 얘가 있으면 추월, 허드렛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 두 단어가 대칭성. 이 연습을 갖다 독해할 때 좀씩 했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잡으면 뭐 전혀 지장이 없겠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가 어려운 거야. 직업적인 전문화인데 당연히 뭐야? 노동의 분업. 그러니까 뭐야? 직업이 전문화가 되는 거겠지. 이제 occupational 이 단어를 알아놓는 게 좋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occupy 그러면 차지하다, 점유하다 그러는데 occupation이 직업이란 뜻이 있어.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 그지? 여기서는 affect 이걸 기준으로 보면 뭐야? 여기서는 당연히 exposure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 괜찮아. 그지? 지금 새로운 그 과학기술 원주 기술 원주민은 이런 말이거든. 과학기술에 대해서 영향받는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지금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remove인데 답의 이유가 뭐야? 여기서 뭐야? 전통적인 제약 이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뭐야?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그잖아 이게 이렇게 양날의 칼인 거지.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야? 언제든지 집에 있는데도 과장이 전화해서 그 서류 좀 보내줘. 그럼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뭐야? 뒤에 목적어 때문에 여긴 당연히 뭐야? 리무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제를 생각하면 이 주제는 뭐야?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언제 어디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전체 주제 속에서 보는 거 이걸 놓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지? 여기서 뭐야? 우리가 배웠잖아. 하이픈. 그잖아. 하이픈은 뭐야?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보는 건 차이다. 단순한 도구나 장난감으로 보는 사람과 뭐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걸로 보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A고 얘가 B. 이 사람 지금 B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 그냥 단순한 장난감으로 인터넷이나 과학기술을 볼래? 아니면 세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볼래? 지금 이 사람은 B. 여기는 B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뭐야? 반대말 요걸 골랐어야지. 물론 뒤에 뭐도 있어? 옥시전 이것도 근거가 되겠지. 산소처럼 내 인생에 쫙 퍼져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너무 뻔하지, 실제로. 이 내용만 깨. 진짜로 이게 자신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고 주제를 잡고 하는 것도 정말 괜찮아. 주제를 찾고. 자,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안전벨트 매면 친구들 옆에서 막 놀린다고. 아, 저 새끼 안 죽으려고 막. 이런, 아, 나 진짜. 그냥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맨 건데. 에이, 남자 무슨 안전벨트야. 막 이런 애도 있다고, 진짜로.
안전벨트 매는 건 너무 당연한 건. 이게 그 내용이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안전장비를 그러면 그 주제를 알고 간다면 이게 너무 쉬워져 버린다니까 실제로 진짜. 보면 알겠지. 낱말 문제는 미리 어려운 문제를 적어놔. 낱말, 빈칸 이런 애들은 두 번을 읽겠다고 생각을 하라니까. 근데 생각해봐. 어려운 문제들이 봐봐. 최근에 어려운 게 뭐야? 낱말, 빈칸. 그잖아. 그 다음 뭐 흐름무관.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게 전부 다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다 있다고. 따라서 주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제 문제를 답을 맞는 관점에서만 하면 너무 쉬운 거지. 근데 그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면 어려운 문제 엄청 도움이 돼. 이것도 주제를 찾으면 너무 쉬운 거지 실제로는. 그지? 자, 여기서도 뭐야? 이걸 놓치지 않아요. 부정어를.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원래 적합한이니까 반열을 넣으면 뭐야? 반열을 넣으면 적합하지 않은 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낫이 있으니까 뭐야? 이게 맞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잖아. 부상은 발생한다. 적합한 걸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erceive는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perceive는. 근데 뒤에 있는 for example 이해하면 이게 맞게 된다고 실제로는. 그잖아. 내가 뭘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얘가? 나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만 생각해줘. 혁재야 도와줘. 뭐가 있지? 그지? 옛날에 친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토바이 훔쳐오면 내가 뒤에 이렇게 타거든? 근데 내가 무서우니까 이거 꼭 잡잖아. 그러면 또 그걸 꽉 잡는다고 사람을. 남자 새끼가 뭘 꽉 잡냐고. 안 떨어진다고. 근데 나는 무서우니까 난 그런 걸 되게 무서워했었거든. 그럼 꽉 잡으면 되게 뭐라 한다고. 이게 뭐야? 남들이 내가 too careful. 여기서는 이제 뭐야? 그러니까 과도하게 주의 깊은 이 말인데 에이, 남자 새끼가 소심하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싫은 거지. 그래서 뭐야? 되게 무서운데 이렇게 어깨만 살짝 잡고 있고 오토바이 뒤에 타도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그럼 이걸 읽으면 여기서 퍼시브가 맞게 되는 거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요 주제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럼 뭐야? 어떤 인상을 주는 게 싫은 거야? 과도하게 주의 깊은 인상을 주는 게 싫은 거지. 그럼 뭐 역시도 뭐야? 과도하게니까 극히 적은을 넣으면 되겠지 반대말로. 근데 지금 뭐야? 제일 겁나는 거야. 에이 남자 새끼 뭐지 소심해. 이게 싫은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맞네. 자, 여기서도 뭐야? operating인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지 이 단어는. 반여도 없고. 물론 뒤에가 그잖아. 위험한 도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험한 도구를 운영할 때 이게 맞고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또 뭐야? willing이니까 뭘 넣으면 돼? unwilling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꼬마들도 그런다는 거지. 자기 경험하면 6살, 7살 때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 탈 때 막 머리에 이거 쓰고 무릎에 이거 하고 막 팔꿈치 이거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야? 그거 하는 것을 willing. 좋아한다. 기꺼이 한다 아니고 뭐야? 꺼려한다고 돼야 되겠지. 이해 되지? 자, 그럼 낱말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 주제하고 밀접한 부분에 밑줄이나 박스가 나오니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낸다. 그 다음에 뭐야? 반여만 툭툭 걸어준다. 이해되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5번이 애매해. 5번이. 그러면 요 근처만 보면 안 된다고. 이 전체의 관점에서 5번을 봐줘야 된다고. 주제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뭔 말인지? 요거 꼭 주의하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도 요 8번에서도 여기서 보면 여기가 도끼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 얘들이 예를 들면 그럼 전체 관점에서 그것만 넣어주면 되지. 그렇잖아. 그럼 여긴 당연히 뭐야? 이런 보호대하는 걸 꺼려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실제로는. 부정어 있는 거. 그 대신 부정어 있는 거 꼭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요 앞에 낫이나 레버나 이런 게 있어. 그럼 뭐야? 이게 맞게 돼버리겠지 실제로는. 반이어로 장난치니까 부정어는 꼭 주의하자.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면 돼.